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 예쁜 구두, 부츠라고 해야 되나? 부츠라고 해야겠죠? 뭐라고 해야 되지? 구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요 그림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약간 좀 하이퍼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용된 이제 재료는 수채화 물감 그리고 이제 패스 컬러인데 이제 조색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 발색은 요 패스 컬러의 요 버밀리안 휴, 요게 기본 발색입니다. 요 구두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기본인데 생각보다 이 버밀리안 휴가 특히 패스 컬러 같은 경우는 약간 주황색기가 좀 많이 돌아요. 주황색이 많이 돌기 때문에 옆에 같이 퍼머넌트 레드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발라보면 주황색 색깔이 좀 강하게 들죠. 그래서 요 퍼머넌트 레드 요거를 이제 같이 혼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퍼머넌트 레드가 채도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이 퍼머넌트 레드가 채도가 높지가 않아요. 이것만 보면 채도가 되게 높아 보이죠? 하지만 요거 브라이트 레드 이거 아시죠? 요거 이제 패스 컬러에서 나오는 레드 중에는 채도가 제일 높은데 약간 형광빛도 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포스터 물감에서도 이제 뽀삐 레드라고 있습니다. 뽀삐 레드. 뽀삐 레드랑 이제 비슷한 컬러인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가지고 좀 채도 조절을 하셔도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기본 베이스인 버밀리언에 이렇게 하면 확실히 채도가 조금 더 살아나죠. 그쵸?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요 컬러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제 어둠으로 넘어갈 때 중간 톤은 요거 퍼머넌트 레드 요것만 혼색하지 말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은 채도가 조금 죽지 않는 상태로 어둠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브라운 레드, 그냥 우리 수채화에서도 브라운 레드 많이 쓰잖아요. 패스 컬러에 있는 브라운 레드도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약간 레드빛을 많이 머금고 있는 브라운이기 때문에 요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혼색을 해서 어둠을 써주고 또 얘만 써서 또 어둠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팁은 뭐냐면 수채화에 보면은 퍼머넌트 바이올렛이 있어요. 퍼머넌트 바이올렛 근데 이제 패스에도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브라운 레드 다음으로 쓰실 때 채도가 어느 정도 좀 느껴지면서 어두워지는 색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써주시면은 이제 블랙 전에 이 톤으로 마감을 해주시면은 채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레드가 양감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